야, 어제 내가 먹다 놔둔 치킨 어딨냐? 설마 네가 다 먹었냐? 그지도 아니고 내가 그걸 왜 먹어? 그지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.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더럽게 네가 처먹던 거를 먹겠냐, 이 찐따 새끼야. 오케이, 알았어. 너 내일 아침에 똥 싸면은 물 내리지 말고 그대로 나 불러라. 네 똥 국과서 의뢰해서 치킨 성분 0.1%라도 나오는 순간 일단 그 자리에서 다이렉트로 네 아래턱 갈기고 저번주에 아빠한테 구라치고 엑소 콘서트 보러 서울 간 거 다 말할 거니까. 마지막으로 묻는다. 먹었어? 안 먹었어? 에라이 추잡한 원시인 새끼야. 그래, 먹었다. 네가 왜 여자가 안 생기고 집에 처박혀 있는지 이제 알겠네. 그럴 줄 알았다, 이 멧돼지 같은 년아. 일로 와. 주먹으로 성형시켜줄 테니까. 그 뿅망치 맞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냐? 그리고 제발 밖에서 아는 척 좀 하지 마. 내 친구들이 원숭이는 봤어도 고릴라 키우는 집은 처음 봤다고 하잖아. 네 친구들만 그러는 줄 알아? 내 친구들은... 너 친구 없잖아. 왜 자꾸 있는 척해? 어, 그래. 느긋마다 이 년아. 우리 엄마가 느긋마다 이 철없는 새끼야. 어, 그게 네 얼굴이야. 너 때문에 깨진 거울이 몇 갠지 알아? 이게 몇 개의 거울이 따라하지 마.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었냐? 네, 안녕하세요. 성심대학교입니다. 김영민 씨 본인이신가요? 합격 통보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런 사람 여기 없고요. 아무래도 잘못 거신 것 같네요. 만약 있더라도 거기 안 갈 거예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그럼 끊겠습니다. 네, 퇴학 조치하겠습니다. 네, 부탁드려요. 야, 오겹살. 혹시 성심대학교에서 전화한 거 아니지? 아니야. 잘못 걸린 전화야. 네 인생은 용접 배우는 게 답이야. 어떻게 하면 전현을 호적에서 팔 수 있을까?